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보령을 시작으로 이노메트리, 스맥, GST, 야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태웅과 BH, 솔루엠, 덴티움, 비올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받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랠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했고요. 보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HK이노엠 같은 경우에 국산 30호 신약, 이제 위식도 역류진한 신약인 K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K캡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유통을 담당했었는데 계약 해지가 되게 되면서 이제 그 판권을 이제 보령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판권을 갖고 오게 되고 이제 유통 방식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의가 최종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한 해 처방이 1,500억 이상 기대가 되는 블록버스터급 그 제품이기 때문에 보령의 어떤 매출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K 이노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KK 매출 비중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0%였는데 올해 한 1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도가 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유통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력이 상당히 좀 보령 쪽으로 일단 선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병원이란지 뭐 병의원이란지 쪽으로 영업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매출이 3천에서 8,500 정도 이제 점핑을 했는데 이 1,500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일적 클럽에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K 매출 비중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조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령 지난주에 또 한번 갭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태웅이라는 종목 태웅.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강 공정까지 지금 이제 좀 보유한 희소성이 좀 있는 대형 단조 업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세계 최대의 수준이죠. 한 1.5만 톤 정도까지 1.5톤이죠. 죄송합니다. 1.5톤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단조 프레스와 지금 이제 9,500 파이 롤링 관련된 설비를 좀 갖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제강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경쟁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내재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코스트가 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좀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올해와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좀 상당히 호실적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은 한 403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1200%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강 공정에 대한 어떤 내재화가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납기가 좀 단축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좀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눌림목은 좀 매수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이사님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양도세 이슈를 해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양도세 이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LMB, 요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F 배터리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내에서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 또 LMB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LMB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과 좀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노메트리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현대차하고 SES라는 기업이 일단 2025년 초에 리튬메탈 배터리 상용화를 현재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원계 배터리인지 LFP 배터리였던 단점을 보완해줄 만한 새로운 배터리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UAM, 이거 상용화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경유 휘발유가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도 리튬메탈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 2차 전지 내에서 새롭게 LMB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MB B샘플 양산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일단 맺은 상황들이고, 현대차가 이 SES라는 기업에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메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력이냐면은 노스폴트 자회사 쪽으로 LMB용 초정밀 스태킹 장비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LMB가 많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BH 한번 좀 BH.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가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기금, 특히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8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 분기 대비해서는 한 4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레거시 물량이 좀 감소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성장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 여기서 이제 4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분기보다 좀 더 선방할 수 있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향에서 이제 프리미엄 이제 물량이라 볼 수 있는 프로 맥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공급이 진행 중인 상황,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무선 충전 관련된 모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들이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4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로 봤을 때 지금 한 5배도 되지 않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의 방향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BH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태근 이사님의 종목이 다음 종목 스맥이잖아요. 네, 스맥.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스맥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장민님이 5,250원에 비중 10% 정도 가지고 계신다. 산타렐리님도 4,000원대 스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두 분 다 이제 질문이 똑같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질문을 하신 것부터 답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5,500원까지 일단 볼 것 같아요. 5,500원까지 일단은 보고, 이게 왜 제가 이 가격대를 잡냐면은, 저는 항상 전고점 돌파를 전고점 가격에 잡질 않습니다. 중요 가격대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저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보는데, 스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5,500원 정도가 그 가격대라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분기점으로 보세요. 분기점을 보시고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홀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목표가가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이제 내년에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 보핏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보핏이 저는 내년에 출시될 거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왜 오늘 돼서 이게
연기가 됐다는 그런 뭐 생산 중단 이게 나오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핏이 내년 초에 나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램보 로보틱스가 상반신 휴머넌 로봇을 내년에 또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섹터인데 그쪽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 충청남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로 이제 최초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노메트리에서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조금 이제 짧게 본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최초라는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스맥의 주가를 조금 이제 이끌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12월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평선 3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까지 좀 동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11월 14일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12월 14일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게 12월 14일에 나왔던 상승과 그리고 네. 거래량 그리고 12월 15일 날 나왔던 상승과 거래량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후반부에 나온 상승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홀딩에서 네. 5,500원 돌파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질문 5,500원까지 눈높이 일단 분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시간을 훨씬 더 드렸는데 그래도 땡을 받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훨씬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윤여민 이사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솔루엠 좀 말씀을 솔루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이제 ESL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전자식 가격 표식이라는 이 제가 볼 때는 사업부가 좀 일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ESL이든지 뭐 ICT, 뭐 전자품 쪽 모든 섹터에서 지금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4분기를 좀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ESL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가 1조 6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수주를 3,200억을 더 받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수주에 대한 금액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뭐 4분기, 뭐 내년까지도 좀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판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협상이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도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EV 차종 파워 모듈도 지금 매출이 좀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타 매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엠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이 GST하고 야스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오일리 쪽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GST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동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재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의 어떤 수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솔브린이라든지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특히 한솔케미칼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결국에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더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는 소모품 수요 증가 수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뭐 지금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 앞으로 주가 올라가겠지만 GST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한테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스크러버인데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이런 유해가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유해가스 이제 정화 장비가 스크러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조 공정이 가동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너무나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그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이제 덜 오는 종목들 원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거는 이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러버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GST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음 윤여민 이사님 어떤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덴티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료기기 쪽에서 하나 좀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좀 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네. 주가의 반등을 이끄는 좀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 자체는 좀 잘 찍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403억 정도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에 대한 선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돌입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중국 매출 한 63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포션도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지금 퍼가 상당히 좀 할인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지금 퍼 같은 경우가 40% 정도 할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덴탈 업종 중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퍼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움. 자, 레몬트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덴티움 관심 종목인데 매수가를 잡아주세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좀 박스권 좀 상단을 좀 어느 정도 뚫어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 뚫기 전까지는 저는 12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어떤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목표가나 매수가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뭐 예고를 드렸듯이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이제 이전에 BOE 이제 투자 소식 말씀드리면서 미래컴퍼니하고 선익시스템을 좀 말씀드렸는데 흐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돼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발표했는데 네.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재무 부담 이런 것들 그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IT용 OLED 그리고 차량용 OLED 급격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 이어서 이제 아이패드 내년에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맥북에도 OLED를 장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BOE,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바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OLED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쪽에서 좀 삼성 디스플레이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차량용에서 조금 이제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나라 대표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쪽도 그렇고 전장용도 좀 잘 해가지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스는 이제 OLED 쪽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그 전 세계 유일하게 OLED 증착기 그리고 증착원 모두 이제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6세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증착기 관련 증착 장비 관련돼가지고는 선 시스템 그리고 증착원 관련돼가지고는 야스가 LG 디스플레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거기 쪽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스 설명해 주신데 LG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네, 다섯 번째 뭐 비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또 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확실히 실적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가 좀 성수기죠. 3분기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약 한 5% 이상 좀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효과를 좀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주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국가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매출 같은 경우가
6분기 연속으로 지금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최대 실적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 결국 4분기라든지 혹은 이제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절적인 좀 성수기가 좀 겹치면서 3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이 좀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좀 신제품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실펌 X 판매 허가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지금 인증 획득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월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